자, 오늘은 어묵볶음 합니다. 양파 4분의 1 정도 썰게요. 통마늘 10알, 대파 흰 부분만 한 대, 으스스하게 썰어줍니다. 그리고 고추, 고추도 으스스하게 청양고추 두 개, 병고추 하나, 다 됐습니다. 자, 어묵 300g, 네, 6장. 어묵 맛있는 거 고르는 팁 있나? 어묵에 보면 야채 많이 들어간 건 부스러더라고. 차라리 깔끔한 거 그냥. 2cm 간격으로 이렇게 잘라주세요. 기름기를 좀 빼주고 끓는 물 위로 부어주세요. 그러면 냉장고 냄새도 없어지고 기름도 좀 빠지고 좋아요. 바로 건져주시면 돼요. 자, 저는 깻잎을 좀 넣어볼 거예요. 이거 넣으면 향이 좋아요. 8장. 진간장 3스푼, 설탕 한 티스푼, 고춧가루 한 스푼, 고추장 한 스푼, 자, 다시마물 두 스푼, 맛술 두 스푼, 참기름 한 스푼 넣었어요. 고춧가루 약간 넣어주시고요. 조청, 조청 한 스푼, 두 스푼 됐어. 또 손맛이 여전히 다 달아야지 맛있지. 식용유 2스푼, 3스푼, 통마늘 12알이에요. 마늘이 향이 올라왔어요. 익었어요. 양파, 어묵을 마른 거 아니가? 이렇게 볶아주다가 그대로 간장을 넣어주세요. 그래야 쫄깃한 맛있어요. 과일은 이렇게 넣고 양념을 썰어줍니다. 양념을 바글바글바글 끓으면 이렇게 섞어 주시면 돼요. 마지막에 불 끄고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단열에 가 있습니다.
얹어주시면 돼요. 끝! 깻잎 넣고 한 건 또 처음이네? 향긋하게 맛있어. 깻잎 향이나. 맛있어. 맛있다. 약간 양념이 순대볶음 같아. 원래 순대볶음에 깻잎 넣잖아. 그니까. 그 맛이지. 순대볶음 맛이 살짝 난다. 맛있네. 깻잎, 맛있어. 깻잎이 들어가서 그래. 오뎅도 한번 이렇게 조금 볶다가 그래 양념 있을 거야. 쫀득하게 맛있어요. 깻잎 너무 잘 넣었다. 깻잎 넣고 한번 해보세요. 맛이 괜찮아요. 괜찮을 정도가 돼요.